먹자. 기보 보지. 기보 보지. 기보 보지. 자 여러분, 오리건 푸른 벙커입니다. 뭐 벙커, 뭐 터널, 블루시트 등등 다양하게 부르는데요. 블루시트가 깔려있어서 블루시트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방패, 이동식 방패를 깔아놓고 뭐 스모크나 기타 등등 어퍼가 뒤에서 지키는 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동식 방패가 깔려있으면 ADS는 기본적으로, 뭐 와마이, 마그넷은 물론 ADS는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이 깔려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동식 방패로 직접적으로 파괴탄을 쓰면은 ADS에 먹히게 되는데 ADS 범위가 여기까지겠죠. 그러면 ADS를 범위가 닿지 않도록 만약에 파괴탄을 여기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이동식 방패가 파괴가 됩니다. ADS는 멀쩡합니다. 왜냐하면 폭발의 범위에는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동식 방패는 스플래시 데미지가 일정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이동식 방패가 부서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가 이동식 방패를 이렇게 깔아놨다면 ADS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안쪽으로 파괴탄, 뭐 애쉬 파괴탄이나 조피 파괴유탄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 이동식 방패를 방금처럼 뒤쪽에 깔아놓느냐? ADS가 이동식 방패보다 앞쪽으로 범위가 포함되게 해서 방패를 각종 가젯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예요. I'm reloading. 사살 지원 들어왔어. 아 왜? 이걸 준다. 들어 넘네. Time to ring them here. 내가 불비 시점에서 봐줄게. A 사이트 분수 하나. 아 경호실. 나? 나 총알 한 200발 쏘송. 뭐야 강화했어 이번에는. 바로 1층 정문부터 깨고 올게요. 네, 그거 잡아볼까? 제 발이 아직 있었어요. 아직 있었어요. 피아노로 갔을 수도 있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거 다른 거예요. 피아노 있을 수 있어. 피아노 빠졌을 거야. 발자국 찍어봐. 잡았어. 오케이. 얘거 중계 있는 얘거 잡았거든요. 중계 지키는 거 더 없을 수도 있어요. 중계 드로닝 중.
중계 없습니다. 중계로 올라가야지. 아, 올라가실 거예요? 거기 뚫었으니까 뭐 거기서 가도 될 거 같아. 아 이거 중계 공사 중계 공사 해놓은 거. 아 역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았어요. 중계 공사 해놓은 거. 아에서 중앙 중계 공사 해놓은 거. 격자 비었어요? 기억자? 기억자는 확인 안 했어요. 복도는 아 복도는 없더라. 격자 안 여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못 열 거 같은데. 지금은 안 열는 게 나을 거 같아. 작업실 열어도 돼. 작업실 열어도 돼. EMP랑 같이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 중구 하나, 중구 하나. 중구 잡았고. 그냥 밀면 될 것 같아. 그냥 밀면 될 것 같네요. 이대로. 아루니 궁고, 아루니 궁고, 아루니 궁고. 아루니 궁고 죽었어. 아 여깄다 여깄다. 빠삐. 아 지나네 각이야 지나네 각이야. 궁고 들어왔어 궁고. 오, 야 궁고 안에 붙어있어. 아예 와우. 이게 프로스트 총이다 이씨. 루비 쪽 같은데요? 뭐야 갑자기 왜 들렸어? 아씨. 이쪽에 붙어 있었네. 아 이거 리전 잡았고요. 죄송합니다. 엘라 치시. 나이스 마킹이. 라이크 다운. 루나이팅 오케이. 내 거야. 아 뭐야? 다이빙 창. 다이빙 외부. 다이빙 창? 네, 창. 창에서. 다이빙 어그로드. 저 들어오는 거 맞아? 아, 점핑. 네, 들어갔을 거예요. 아 위에 있어. 안돼, 로테로. 로테로 하면 다이빙 계단지. 뭐야? 아, 까비. 아, 이거 살리면 되겠다. 외부 계단 게 내려. 이거 예고 너무 무서워. 어차피 거기서 다 있어. 크게 내려올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디퓨저였네. 외부 계단 디퓨저. 와우. 내 거야. 나이스. 오 쉣. 누가 외부 올렸네. 팀킬까? 오, 실탄 당할 뻔했네.